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기존에 CBDC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던 분들도 요즘은 CBDC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는지 굉장히 여러 채널에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워낙 기존에 없던 변화잖아요. 긴 기간 사용되었던 종이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초입에 있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뒤집어 놓으실지 모르는 중요한 시기인데 기존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관심이 생기는 게 당연할 겁니다. 자, 최근 JP모건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달러의 위상이 어떤가요?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달러는 전 세계 상품, 재화, 서비스의 국제 거래의 주요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가장 민감한 거래인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신용카드 전표 매입이나 WTI, 두바이 등 국제 원유 거래에서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나라가 달러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자국 화폐를 미달러로 사용하는 나라들까지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CBDC 발행 이슈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CBDC 발행으로 가장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CBDC 발행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발전 양상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지금 많은 패권국들이 왜 CBDC 발행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지구상 가장 강력한 화폐인 달러를 가진 미국이 달러를 기반으로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CBDC를 발행하고 각 분야에 먼저 파고들어서 패권을 선점해서 앞으로의 100년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중국이 아마 CBDC 발행에 가장 열심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 될것 같다라는 건데요. 이두 국가의 발행 형태가 좀 상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지하고 이 정부가 인민들을 컨트롤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당이 리드하는, 그러니까 공산당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CBDC 발행도 아마 국가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발행을 민간 기업의 기술을 사용해서 하더라도 아마 거의 국영 기업 수준의 회사들과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큰일을 개인에게 줄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는 아마 사기업이 CBDC를 발행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국가에서 이 전체를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느냐? 이유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국가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유수의 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기업이 돈을 찍어내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준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민간기업입니다. 단지 CBDC를 발행하는데 다른 민간기업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서야 정부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중에 괜찮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아시죠? 바로 테더입니다. 테더는 빗파이낵스사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낵스라는 지주사를 끼고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테더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되지 않습니다. 테더는 옴니레이어의 블록체인, 이더리움, 이오스, 그리고 트론 등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도 또 다룰 거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행 주체는 국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사용 기술은 또는 그 블록체인은 사기업이 선택되는 것도 충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상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겠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 예를 들자면 뭐 페트로달러라든가 무역에 사용되는 달러 등등 이런 어디서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통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경제 생활에 사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사회주의 시스템 아래 돌아가는 중국이라는 국가보다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미국에서의 CBDC 발행이 훨씬 더 고민할 것이 많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CBDC를 통해 앞으로의 100년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암호화자산 대중화를 이끄는 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변할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타고 성공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